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 TV 최현욱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8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주제인 영주권과 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내국인들이 들으면 복잡하고 서류가 굉장히 많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사랑 가정상담소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 시미즈 가오루코 상담사님과 함께 영주권과 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사랑 가정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시미즈 가오루코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법률사무소에 잠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사랑 가정상담소에서 다문화 가정들의 생활법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미즈 선생님께서는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오셨네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영주권과 귀화 중에서 먼저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있나요? 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국민의 배우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 사람은 F6-1 비자라는 것을 받아요. 한국인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 국민의 자녀 양육 비자, 혼인 단절 비자라는 그 비자도 있습니다. 그런 비자를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분.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그것도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분. 그리고 재외동봉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도 2년 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냥 F2 비자로 점수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기타 고액 투자자든가 한국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한테도 영주권을 주지만 그래도 이게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비자는 그 5가지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가지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소양 요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춰야만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었는데 혹시 완화나 면제되는 요건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은 사전평가 시험은 85점 이상 받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5단계 통과하고요. 그리고 연주용 종합평가 응시해가지고 합격하면은 연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6가지 완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환경,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 치료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한국 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돌봐주거나 부양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10년 이상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요건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호소하면은 인정되면은 완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완화 면제라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85점 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시험에서 합격해야 되는데요. 4단계만 합격하면은 그분들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기본 소양 요건은 언어 능력과 경제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군요. 그래도 한국어를 잘 못해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까요? 네,
아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고요. 자녀 한 명 있을 경우에는 사전평가 85점 아니고 60점만 받으면 영주권 도전할 수 있고요.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사전평가 50점만 받으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요건에 대해서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경제적인 요건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GNP라는 말은 자주 들으시지만 GNI라는 이게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국민 총 소득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연번으로 계산하는데요. 전년도에 GNI 그거 이상 연봉 있는 분들은 연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이거 2021년 GNI는 연봉 4천만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소득 재산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2억 5천 7백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완화 요건이 약간 있습니다. 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완화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청 조건이 갖춰졌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구비 서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쿠폰 없이 1345로 전화하시면 팩스나 메일로 그 서류나 서류면서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F1 비자, 한국의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신청서, 그거는 주립국 가르치삼소에 비치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원본 사본,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표준 규격의 사진,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수수료는 20만 원 하고 연주증 3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류지를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그런 거를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 증명서, 그것도 산세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산세 증명서, 가족관계 산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일부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중심하는 가족관계 산세 증명서 일부 필요합니다. 네. F6-1 비자의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소유 비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이어서 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귀화는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적 회복. 그거는 전에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그리고 또 특별하게 97년 이전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여성, 그것도 여성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결혼하면은 6개월간 한국 국적으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나중에 6개월 후에 자기 나라 국적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 한국 국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화 신청할 때는 국적 회복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이 귀화 신청. 그거는 F6-1 비자, 즉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 사람,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이민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에 거주하고 2년 지난 사람, 그리고 그분들도 현재 요건이 있지만은 연주권과 달리 3천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보유하고 있으면 간이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귀화라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한국인의 자녀, 외국인 자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일 경우인데요. 그 자녀가 한국 국적으로 갖지 못하고요. 이게 외국 국적일 경우 부모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면 그분이 F2 비자를 가지고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도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본인과 동거 가족이 총 3천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귀화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반 귀화인데요. 그거는 결혼 이민자 또는 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 이민자 비자 외에 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연주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일반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배우자일 경우 연주 비자 갖지 않아도 귀화에 도전할 수 있지만은 한국인 배우자를 두지 않는 분들은 연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일반 귀화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요. 동거 가족을 다 포함해서 6천만 원 이상의 금년 재산 또는 부동산 재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일반 귀화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귀화에는 국적 회복,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일반 귀화가 있었네요. 앞서 알아봤듯이 영주권과 같이 귀화 신청에도 절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귀화 절차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나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먼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귀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구비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급봉 없이 1345로 문의하시고 메일이나 팩스로 그 신청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기재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은 면접 심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 한국 사회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쪽에서 면접 시험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그쪽에서 연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한국 능력이나 한국 사회 교육을 받고 다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도전해가지고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을 해가지고 서류를 다 제출을 했으면 귀화 허가가 나올 때까지 6개월 또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귀화가 허가가 되면은 귀화 허가 국민 춘서라는 것이 우편으로 선부됩니다. 아, 귀화 허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허가가 되면 국민증서가 나오는군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럼 이것으로 귀화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증서가 선부되면은 먼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소약서라는 거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계에서 이중 국적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다라는 소약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거를 제출해가지고 10일 후에 온라인 첨부24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소약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소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주민등록 발급 받으면 외국인 등록증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돼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1년 이내에 본국에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하고 그거는 주한 본국의 대사관 용사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본국의 이름을 쓰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미즈 가오르꼬라면 시미즈 가오르꼬라는 한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면 됩니다. 개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 변성되면은 처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성 개명하고 이름 개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 개명은 외국인이었던 분이 귀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성 개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관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쓸 수 있는 본관도 있습니다. 자기가 시조로 돼가지고 본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름까지 다 개명하고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한국 사람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송부된 후에도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해 주신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모스 TV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본류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주립국 관리 사무소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번 없이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거기에다 숙취할 때까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주항 본국 대사관 용사부에도 전화해가지고 숙지할 때까지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면은 다사랑 가정상담소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사랑 가정상담소의 심의지 가로우고 상담사님과 함께 영주권과 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주권과 귀화의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자신의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로 문의 후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출입국과 사회보장 제도를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주제를 거쳐 오늘 마지막 주제 영주권과 귀화 총 8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